아시다시피 SH공사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제 처음 반대도 많았어요. 이게 좀 시민 주주가 되면은 시어머니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별 이 거주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100분의 시민 주주를 모셨고 이게 지금 한 1년 한 반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표방한 대로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주주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단 외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저희 그 현장 소장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이제 티격태격 하는 논쟁이 있고, 이건 당연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책임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를 추진하는 큰 동력이 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민주주단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를 앞으로 더 활력 있게 끌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장기 운영 방안이 있고요. 근데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벤치마킹을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좀 모범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H공사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제 처음 반대도 많았어요. 이게 좀 시민 주주가 되면은 시어머니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별 이 거주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100분의 시민 주주를 모셨고 이게 지금 한 1년 한 반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표방한 대로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주주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전략실장 유상호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임에도 SH 미래도시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혁신도시, 좋은 도시, 일하는 도시, 그리고 연결도시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참여도시라는 주제로 미래도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관리 모델은 과연 무엇인지, 서울과 우리는 어떤 미래를 시민과 더불어서 협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저희는 시민사와 사회와 더불어서 협치하고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포럼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대면 방식 포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포럼을 동시에 진행하는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웨비나는 공사 유튜브 채널인 성신호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자들께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미래도시 포럼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김세용 사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오경석 한국기술혁신협회장님의 온라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지역구 의원이신 국민의힘 박진 의원님의 식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이 발제가 들어갑니다. 먼저 기조 발제로서 더불어민주당 유광재 의원님이 시민 참여와 코로나가 던지는 의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님께서 SH 시민주지단의 참여와 관련에 대한 그리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시민 참여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 후에 2대의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대표이신 염재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축하를 해주실 국민의힘 박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국토연구원 문정호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뉴욕주립대 박지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임규건 교수님 오셨습니다. 명지대학교 임승승 교수님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조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동우 소소벤처대 학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하니까 대단히 감동됩니다. 이병헌 중소기업 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섭 한밭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조영인 과천대학교 교수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군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모두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과 임직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인해서 더 많은 직원과 대중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저희 공사는 대처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H 미래도시 포럼 대표이신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신 염재호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쪽으로 나가주시죠. 미래도시 포럼 대표 염재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세 번 이상을 이렇게 비대면 또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미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논의는 아주 뜨겁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는
어떤 상상 디자인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래서 상상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미래도시의 청사진,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는데, 오늘 특별히 이곳의 지역구를 위해서 또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박진 국민의힘 의원님 오시고, 또 이광재 뭐 여시제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핑크탱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참석해서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한 사태이고, 이것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21세기에 일어날 때에 더 가속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비대면의 화상회의라든가, 일 자체가 기존에 했던 일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세기 패러다임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게는 월라벨을 이야기하던 것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도 직장과 주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은 되게 U-shape로 이루어지는 도시 구조 속에서 하루에 1시간 가까운 또는 2시간 가까운 출퇴근 시간에서 시달리고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는 역 U-shape가 돼서 도심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전 세계의 인구들이 이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는 많은 세대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다양성,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더 아름답고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서울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좋은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주제인 참여도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 관리 모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정말 뜻깊고, 그 다음에 서울이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많이 참여해 주신 이 포럼에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예, 반갑습니다. SH공사 김세영 사장입니다. 500명을 수용하는 강당에서 우리가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이런 게 지난달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질병이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은 도시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행태를 지난 한 200년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7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848년에 그 영국에서 퍼블릭 헬스 액트라는 법이 나왔을 때는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하던 때입니다. 그 퍼블릭 헬스 액트가 아시는 대로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고 창문의 크기, 위치, 그 다음에 도로의 폭,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이 스페인 독감이 휩쓸었고 난 후에 그 뉴욕에서 처음 시작했던 조닝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소위 집주 분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도시는
어떠한 점프업을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SH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앞으로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그걸 현실에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지금 다섯 번째 미래도시 포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더 정리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시들, 만들어야 될 주택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주제가 거버넌스입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선언했던 게 SH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시민을 주주로 생각한다라는 생각하에 스마트 시민 기업이라는 걸 표방을 했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할 기회가 별로 없었었는데 서울 시민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SH의 미션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가 100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주주단이 이제 100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이분들이 온갖 민원을 다 넣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주시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가버넌스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힘이 되고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이러한 효과를 저희가 톡톡히 누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민 주주단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을 주주로 생각하고 시민 주주 기업을 표방한 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형들을 요새는 하고 있어요. 현장 소장에게 보통 기술자들이 이제 현장 소장인데 시민 감시단이 현장 소장의 완장을 차시고 지금 몇몇 현장에서 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동네 여러 민원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뭐 기술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점차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그 SH에 잘 접목을 시켜서 그야말로 시민 주주기업으로 계속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인 가버넌스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팬데믹 시대에 무엇보다도 지금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고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좌장을 맡아주신 박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축사를 해주신 박진 의원님 그리고 기재발전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제를 해주실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포럼의 방향을 잘 정립해 주시는 염재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제5회 SH 미래도시 포럼의 주관을 맡은 한국기술혁신학계 회장 오경석입니다. 제5회 포럼의 주제는 시민 참여와 도시 거버넌스입니다. 한국기술혁신학계는 과학기술계 현장의 경험과 이론의 조화를 위한 교류와 연구 등을 통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SH공사가 마련해 주신 이번 포럼을 통해 더 중요해지는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도시의 혁신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세계적인 석학 벤저민 비버는 그에 저서 시장이 세상을 통치한다면에서 국가는 지고 도시는 뜨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시들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 역량을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도시 정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5회 포럼에서 시민 참여의 틀이 되는 시민 참여형 도시거버넌스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시는 이강재 의원님, 발제를 해주시는 국토연구원 문종호 부원장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시는 뉴욕 주립 버팔로대 박지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여러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책은 저서 대변동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도시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도시의 모습에 청사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SH 미래 도시 포럼이 이제 릴레이로 제5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0년간 우리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민의 삶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참여 도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 관리 모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회와 도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 도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세영 사장님께서 시민주주단 말씀을 하시고 시민감시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또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만 그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이 되면은 한강에 나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그 서울의 가장 큰 자연 환경의 큰 자산인 한강에는 아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 참여형 그리고 도시 친화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그 주거 개념 또 직장 개념 이것도 상당히 혁명적으로 앞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온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도시 참여형, 시민 참여형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H에서 주최하시는 이번 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그런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세영 사장님 그리고 포럼 대표이신 또 염재호 대표님 그리고 오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광재 의원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하시는 문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참여하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5회 SH 미래도시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도시의 미래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상력의 문제, 그 다음에 참여형 솔루션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걸 겪으면서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었던 미국은 무엇이고 유럽의 모델은 무엇인가? 뭔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도 이 대기를 잘 넘기면 뭔가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가져봅니다. 과연 신문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핑크스가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스핑크스한테 질문을 받죠. 그 두 발로 세 발로 갔다가 두 발로 갔다가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인간이다. 라는 그 답을 냈을 때 안 잡혀먹는 거죠. 지금 코로나는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도대체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했어요. 1901년도에 수명 40세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35년 동안 우리를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세 번째, 우리는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게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 위기는 바로 직면한 위기가 됐어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구에 있는 7%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라가면 폭우 속에서 재난 속에 살게 되는 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의 질문은 농촌에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그릇이 농경문명에는 농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산업문명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맞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도시에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과연 대도시에 살게 될까요? 아니면 농촌에 살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를 묻죠. 우리가 과연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출퇴근 시간이 많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사서 유지하려면 깨어있는 시간에 2.5시간을 써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자동차 100대 중에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출근할 때 가져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요. 그런데 이 결국 이게 오염의 33.4%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유랑민족입니다. 1년에 14%가 이사를 다니는 과연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비용의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류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수명 100세 시대의 이 고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현재 연금은 65세에 정년하시고 나면 대략 75나 수명이 80세로 대부분 연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 100세가 되면 우리 이 고비용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층도 이 서울이란 대도시의 고비용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1인 소득 가구 중 소득 중 56%가 생활비입니다. 서울의 도심 아파트가 세계에서 7위로 많습니다. 식료품도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 그러면 젊은이는 젊은이들을 살기가 어렵고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 살기가 어려운 이 상황을 저비용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AI라는 게 결국 선악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AI란 선악과를 먹었었어. 그런데 이 AI는 앞으로 10년 뒤면 IQ가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IQ가 120에서 150 이 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이 우리가 전기와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싸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AI 시대에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픈북이 무한장에 열려놓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전체 디지털라이징해서 학교 도서관으로 학교 교실로 아파트 단지까지 집까지 가야만 우리는 최소한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6,000원이지만 집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3만원, 10번 검색하면 30만원의 이 대학 논문을 우리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죠? 지식이라는 분이 무한정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도시, 그것이 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마을 회관까지, 아이 학생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미래 도시의 가장 절박한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 1인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면 거창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런 노동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왠지 곤란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도 옵니다. 작년도에 1인 기업이 창업이 90%입니다. 우리가 1인 기업이 된다고 하면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 독점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익을 얻어낼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존 회사에 가면은 월급을 주고 공간을 주고 자료를 주고 사무기기를 주고 네트워크를 주고 회의실을 제공했어요. 회사가 안 가면 회사가 안 가는 것을 스마트 오피스에서 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제공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면 문을 닫습니다. 거기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곳에는 오후 3시까지는 학생들이 쓰고 오후 3시 넘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쓰는 곳이죠. 거기에는 제가 이건 제안하는 건데 뉴딜리원에서 거기에 우리는 모든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을 전부 따로 짓는데 이걸 복합해서 하나로 지으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티 센터이자 일을 하는 장소이자 우리의 공동체를 알차게 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1인 기업의 노동자에게 가장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혁명은 인류가 사는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상 존인 개념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건설해왔던 건 전부 배드타운입니다. 일하고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이 배드타운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4%가 이사하는 유랑공학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상상력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이라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의 길드가 가장 성공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공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오피스 빌딩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아파트형 공장이 생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생겼어요. 집하고 사무실이 붙어있는 거예요. 더 있다간 주상복합공원이 생겼어요. 집하고 사무실하고 상가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제 위워크, 위스테이, 위쿡이라는 공유공간이 우리 사이에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과 위워크, 위스테이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복합공간이 결국 미래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 도시의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런던에 보면은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에 이불을 깔면 집이고 이불을 펴면 사무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라는 복잡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컨버전스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 곳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시스템. 공장을 대체하고 오피스 빌딩을 대체해서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인류의 터전이 만들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혁명은 외로운 인간을 낳습니다. 디지털 시대 인류의 최대 질병은 WHO에면은 암이 아니고 2030년에는 우울증이 질병 부담의 1순위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넷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우리는 대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치 강냉이 튀긴 걸 먹을 때 손이 가요 손이 가는데 배부리지 않아요. 이 영혼이 배부리지 않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회 OECD, UN 행복지수, OECD의 삶의 질지수, WHO의 건강도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 보면은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가 있지만 마지막에 좋은 관계가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이웃, 건강한 관계, 이웃 마을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현재 아파트 속에는 익명 속에 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우울하게 대도시와 아파트와 익명 사이는 앞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왜? 1인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협력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크로멜이 쳐들어갔을 때 군인들한테 공급을 나눠주려고 만드는 게 총조사입니다. 이제 GDP 성장 시대에서 삶의 질 추구 시대로 근본적인 삶의 지표를 정치의 목표를 바꿀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도시를 만들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함께 존재하는 조합형 도시, 컴팩트 도시를 생각해 봅니다. 여덟 번째로 저는 서울이 혁신의 충격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살면 6조 5천억 달러 세계 3위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살면 3조 6천억 달러로 일본만한 나라가 됩니다. 혁신이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최고의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인근, 외국어대와 저쪽의 강북,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가 모여있는 곳. 여기를 새로운 혁신경제에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지역으로 만들어나는 대규모의 혁신과 삶과 노력과 땀이 어울리는 도시로 저는 탄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북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서울의 명동의 명동은 도심은 층수가 낮고 강남가면 더 높고 미사리 가면 40층짜리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생각해야 되고 강북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제 우리는 인간은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나흘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삶을 꾀할 때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없이는 서울의 미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윤택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저는 1가구 2주택 부분에서 수도권의 1주택은 좋지만 우리가 시골에 농촌에 이게 2주택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평창에 와서 몇 분들이 모여 사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거죠. 예, 강남 구면은 우리가 용평 리조트 주변이 되지,
아니면 한학군도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져왔지만 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한화 리조트에 가게 되면은 비즈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대학과 리조트 단지가 공동으로 해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투자를 해서 강남 주민이 갈 때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삶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도시와 농촌의 이 경계를 허물며 삶의 풍요를 누릴 때가 되었다. 우리도 이제 가차를 가지며 살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오는데 우리는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가져야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직업이 2만 개면 한 개씩만 법안을 요청해도 2만 개의 법안이 있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만 개의 직업, 다양한 소득, 다양한 해치고 전부 요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AI 기반의 3D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동료 주민들 싸움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AI형 기반의 3D 모델을 만들어서 도시에 100만 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10만 명이 참여할 수도 언제 누구든 억세스가 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디지털 형태의 과감한 거버넌스를 가져야만 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고 미래가 저는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문정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 참여형 도시 거버넌스 정책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남다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참여와 거버넌스를 얘기해 왔던가, 그리고 지금은 현실은 어떤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참여와 거버넌스의 규범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말씀하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데 대해서 정책과 실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그렇지면은 이제 4번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90년대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폭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 이후 이른바 민주화가 많이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에는 사회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이 됐었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고 또 IMF 이후에는 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체계가 조금 더 공고화되면서 그런 사고도 확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서 정보 대칭성도 증진이 되고 우리 요새 SNS 많이들 하시죠. 보편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참여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계속 강화해 왔고 갈등 관리에도 힘쓰고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를 시도하는 이제 정책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5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참여와 거버넌스는 정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 2003년 참여정부에 이르러 이 이른바 참여가 굉장히 분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기였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대, 저항 이런 걸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정부 사회의 민주화와 정부의 변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6인데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도 참여시대라고 본다면 한계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종시대에서 이제 참여시대로 왔단 말이죠. 이 참여시대가 됐다는 것은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패러다임 전환 자체는 사실 불완전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 소통 방법과 그리고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거버넌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민간에서 이제 어느 혹은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은 우선 정책부터 결정해 놓고 반대가 나오면 그때 무슨 저기 위원회든지 뭐 일단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미숙한 거버넌스, 또 미흡한 거버넌스가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로 한정을 짓는다면 도시계획법이나 이제 관련 법들에는 참여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참여라기보다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참여 거버넌스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정말 이 참여 거버넌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본다면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인데요. 2018년에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 주민계획단 같은 것들이 근거가 생기고 명문화되면서 아주 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안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번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어요?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그 이전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이 170명의 국민 참여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던 거고요. 열심히들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이 국토계획 헌장도 마련하고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발전 방향,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막은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철학과 규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좀 진부하고 날아가는 얘기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굉장히 혹은 머릿속에 가장 저기 많은 생각과 사념과 그리고 가치체계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여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실천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이 참여의 공간 구성과 그리고 인적 구성, 그 방식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보다 좋은 참여와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그런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철학과 규범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 참여가 패러다임이랄 수 있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정치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옛날 압축 성장 시대에 있어서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에서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균형이나 환경보전, 복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요즘은 또 포용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이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비판이론적인 그런 담론도 많이 배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여란 사회적 모순과 왜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이런 실천 의지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11입니다. 이 참여와 거버넌스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론 요소와 실천 요소로 나누고 이론 요소는 이 공공정책의 역할 그리고 합리성, 참여 원리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정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선택이고요.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이고 사회적 결정을 합의하는 과정이고 또한 실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이고 절차적이고 정치적인 합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은 역시 정치 과정이고요. 이것은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개방된 시스템에서 작동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천 요소라면은 이 첫째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있을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게 됐겠고요. 여기서는 옛날처럼 경제 성장 뭐 이런 단일의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뭐 이것 말고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합의를 한다든지 갈등을 예방한다든지 또 우리가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뭐 중대형 계획과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프랙티스가 되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12입니다. 요즘 포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포용은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 레토릭이 있었고 뭐 제대로 실현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포용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에는 이 참여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용 도시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박은건 교수님이나 우리 정정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관점에서는 포용 도시란 실제적인 배제 사회적인 배제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참여할 그럴 권능, 즉 파워, 실질적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사변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철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는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병선 박사님이 한국형 포용도시 정책 프레임을 여섯 가지 길로 제안을 하셨을 때는 다섯 번째 자치, 협치, 민주주의 제도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편입니다. 자, 슬라이드 1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포용의 철학과 참여 거버넌스 개념이 어떻게 연계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지 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존 랄스 같은 분들이 정의론을 얘기했을 때 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리지요. 차등적인 그런 이제 원칙. 즉, 최소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좀 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분을 하는 이것도 불공정이라고 부르진 말고 이 정도는 용인을 하는 그런 차등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철학에서는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설의 결과, 그리고 이제 뭐 상품들의 집합,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나 많은 상품들의 집합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이 도시 거주자 누구나 우리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공공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와 올바른 가버넌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요소를 본다면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는 상태면서 좀 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미타이 센 같은 분은 이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재화의 결핍이 아니라 기본적 잠재 능력이 결여된 상태다라고 보면서 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보장받고 그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개인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즉 역시 참여와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슬라이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 뭐 자꾸 포용으로 지금 말을 몰아갔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 졸조입니다만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세 개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역시 참여와 거버넌스였습니다. 권리 증진과 행복 추구. 도시를 위해서는 참여 역량이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막은 이제 정책과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해왔고 다양한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참여와 거버넌스의 모델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일반적이고 그런 이제 이상적인 모델에 추정하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안이 굉장히 다양하고 따라서 유연하고 다양한 참여 방식과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와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시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라든지 행정 지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최소한의 행정적이고 예산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역량입니다. 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 했더라도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가이드가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 슬라이드 16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현장 상황 같은 데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돈과 시간과 역량 뭐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7인데요. 일단 촉진 강화와 중재형 계획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뭐 시민기획단 같은 거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더 얘기가 잘 되고 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금 파실리테이터도 많이 배출이 됐어요. 몇백 명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잘 몰라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중대형 계획과 같은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혹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쪽의 논리를 제공하는 마치 변호사 같은 이제 그런 제도도 한번 모색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또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슬라이드 18인데요. 정책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 공개는 지금 많이 이제 개방적으로 됐어요. 근데 과연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적시에 접근성 좋은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19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에 대해서 인센티브 필요하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 연습이 필요한 건데 저기 아무런 저기 그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강사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다 시간과 개인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말씀을 드리려니 아무래도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뒤에 토론 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H가 지금까지는 이 효율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서울의 이 주거 안정과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민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민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주주단을 통해서 협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SH공사에서 그동안에 그 시민주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비전선보식 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그 대시민주의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과 협치 기반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시민 속에서 찾는 그러한 일들을 SH가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 시민과의 소통과 그 협력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러한 점을 굉장히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하기 힘든 부분들을 주주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주주단이 제안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그래서 시민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고 또 혁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그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또 지방 공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전파하려고 하는 의도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그 시민과 대시민과의 협력들이 저희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고요. 앞으로 쭉 성과를 타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냐, 기존에 여러 가지 자문기구나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또 다른 감시하는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주주단 내부에서도 그 시민주주를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과를 구성하고 또 분과 회의를 하고 또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정책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점들이 불식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중심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의 그 시민주주 앱을 개발해서 만들고 또 그 앱을 통해서 제안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시하고 뭐 이러는 점들이 어려운 위기에서 한 호흡으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라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번에 그 시민주주 총회에서 저희 그러한 그 저희 공사의 업무들이나 프로세스들이나 또 사업들을 소개했을 때, 아, 이렇게 SH 공사에서 많은 일을 우리하고 밀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감동하시는 장면을 보고 많이 흡족해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이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다음에 진정성, 그리고 공사의 이 변화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SH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는 변화하고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시민 속에서 의미를 갖고 또 시민과 협치하는 이 상향식 기반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인 그 어떤 사업 진행이나 또 이러한 대시민 협력 그 피드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시민들이 이걸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업무 자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도시 한다면 주로 개발, 그리고 거기에 떨어져 어떤 성장의 과실,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 뭐 주택 인프라 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21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이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이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체가 변화되고 있죠. 시민과 함께 협치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민들이 감시하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온라인 시정 참여였어요.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 등은 지금 아직은 부패 방지나 온라인화 시키거나 또 옴부즈맨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SH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전국에서는 가장 SH 지금 시민민주단이 가장 빠르고 가장 선도적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대별 또는 뭐 젠더별, 직업별 다양한 계층의 그 샘플링에서 거기서 그 뽑아내는 방법론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공론화에 등장하는 또 수기제라 할 수 있는 곳에 등장하는 시민들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 되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뽑혔으면
그 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숙인이니까. 내가 충분하게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젠더를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은 20대, 30대를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절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또 서울 그 SH공사가 앞으로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이거 갖다 좀 더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다른 지자체의 공사나 정부의 다른 공공기관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사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같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동행의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가치의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시민주주단이 이제 SH공사가 원하는 그 방향성을 좀 더 옆에서 지켜보고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 때 그 시어머니를 둔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어머니처럼 이제 공사가 갈 방향을 잘 책찍질도 하고 그리고 당근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민 참여라고 또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주주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청신호 주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청신호 주택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것들도 알게 되어서 실제로 청약을 해보는 것까지 이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하면 좀 딱딱하고 정책 하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저는 좀 인식이 됐는데 이 시민주주당 활동을 하면서 좀 아이 정책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고 좀 측근하게 좀 이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 않게 저한테 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일단 좀 더 SH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을 하게 되고 네. 핸드폰도 네, 쪽으로 보고 아까 이번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계를 한다면 저번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경험에 의한 거를 이렇게 그 전문가님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은 아마 비슷한 답들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뭐 모임이나 활동들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올해에 소모임 분과를 창설을 해서 분과별로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로 누가 활동하실지도 선정을 하고 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활동해요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 뒤로는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분과별 사람들로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한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의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후에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활동이 제한이 됐던 점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대식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공사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책 토론회 때 저 개인의 생각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예,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한 환경이랑 그분이 처한 환경을 이제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얻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냈던 그런 수많은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 활동의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 논의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수치적,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되겠죠.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다이어트 뭐 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을 그 꼭 이렇게 좀 시민주주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민주주단 신청할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 시민주주단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시민주주단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향해야 될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민주주단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잠깐 반짝 활동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민 참여라는 것은 그 서울시 주거 안정과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 도시공사와 함께 서울 시민 주주단으로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데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주주 참여로 인해서 SH공사와 시민들의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시민들이 제시하는 것을 보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주택이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봤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주주 활동을 하면서 주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이나 도시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주택과 도시를 보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은 어떤 좀 편입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예, 좀 편견이 있는데 우리 여기 시민주주단에 와서 뭐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그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 저희 집만 생각하다가 다른 아파트, 다른 삶도 있구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계해져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 매스컴에서 보면 이렇게 임대주택 간의 그런 트러블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갔었는데 사실 이번 시민주주단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듣게 되고 느낀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많이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였구나 나중에 시민주주단 활동에서 또 저희 모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견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참여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었고 이제 특히 뭐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몰랐는데 그게 SH가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하면서부터는 지나갈 때도 저거 SH가 만든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보더라도 SH 마크가 들어간 거 보면 저곳에 SH가 만들어서 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정책 제안을 할 때 사실 그전에 좀 주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시민 주주하면서 주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 할 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또 삶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이 주주단 활동이라든지 범위가 물론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그렇게는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그 소극적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간에 몇 차례 있었던 뭐 소모임이라든지 그런 그 총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라든지 우리가 제시됐던 의견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안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반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쉽다고 하면은 이 주주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임대 분양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방문도 하고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졌다는 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사실 소통의 도구가 되는데 그런 통로가 그냥 어플에서 너무 그냥 글씨로만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주분들이 하셨던 영상이나 사진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어플 속에서나 자연스럽게 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좀 더 많이 또 서로 간의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모였죠? 저 역삼동인가? 강남에서. 뭐 우리 구성이 그렇잖아요. 연령, 직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나가면서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해가면서 그 분과라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집단지성이잖아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아주 그 예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발대식이 가장 좀 감동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SH공사를 그때 빨리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빨리 알 수 있었고 또 무엇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SH공사를 시민주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 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족이 됐으면은요, 우리가 명분과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SH공사와 우리 시민주주 간의 이런 소통, 그리고 이제 대화가 더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그게 또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시민주주단으로서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도 사실은 공동체의 생활이잖아요. 공동체에서 더 나은 삶, 또 더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도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저희 시민주주단의 그 100인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H공사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제 처음 반대도 많았어요. 이게 좀 시민주주가 되면은 시어머니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역별 이 거주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100분의 시민주주를 모셨고 이게 지금 한 1년 한 반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표방한 대로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주주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단 외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저희 그 현장 소장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이제 티격태격 하는 논쟁이 있고 이건 당연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책임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을 추진하는 큰 동력이 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민주주단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를 앞으로 더 활력 있게 끌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장기 운영 방안이 있고요. 근데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벤치마킹할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좀 모범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SH 시민주주단 창단식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끌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인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H 시민주주단 여러분 100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H 시민주주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오늘의 첫 발이 SH와 서울시민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한보였다라고 다음에 회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주거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 사장님과 임원진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H 시민주주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민주주단을 잘 모시고 협력해서 서울시민의 발전을 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행복 창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SH 시민주주단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바람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는 100분 그 이상의 분들로부터 저희가 꾸준히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경영하자. SH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경영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시민 주주단을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5, 4, 3, 2, 1, 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H 시민주준 김윤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신호 주택 좋은 주거 지원 정책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TV에 그냥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번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습니다. 매출 중에 이 컨설팅으로 얻는 거를 5% 이상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사업에 30% 이상을 투자하고 거기서 매출을 올리게 하겠다. 문제의식은 충분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찬 즐기시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정민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치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이 시민주주단, 새로운 도시관리, 도시개발관리 모델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시민주주단이 표방하는 그러니까 비전,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정호 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어떤 포용, 어떤 지속가능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나 비전 공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를 만들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공감하는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은 같다라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계속 만들어갈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주단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론 의견을 모아내고 그걸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주주단이 단순히 100명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듣는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 주주단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민주주단 중에 여러분들의 발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제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적응하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을 얘기하고 뭔가 관찰을 해서 바라볼 때 달리 보이더라.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적극성으로 뭔가 달리 보이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 생각 자체가 시민주주단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 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어떤 소통 방식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가 소통되고 축적되는 어떤 플랫폼, 지금 블록체인으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술과 사람이 만나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아이디어들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2기 주주단이 됐을 때 1기에 활동한 내용들도 다 축적이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온라인 워크샵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또 문정호 본장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온라인 퍼실리테이터, 온라인 워크샵, 온라인 분임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플랫폼을 통한 토론 그래서 시민주주단 운영을 오프라인 모임 이외에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좀 개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염조 전 촌장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려면 저는 과학기술에 관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면 굉장히 더 많은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제공을 해주자. 그럴 때 훨씬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협업의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가장 큰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시민주주단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1년, 2년 활동했더니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거죠. 생각의 방식, 또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것들,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했고 자기가 뭔가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것, 어떤 자부심 이런 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SH공사에 노력해 주면 그게 가장 큰 인센티브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는 블록체인으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 화폐 형태로 이게 부여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좀 개발해 보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발전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직접 민주제의 그 효용성, 그다음에 간접 민주제의 효용성이 그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죠. 우리 민주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 같은 형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 민주제를 했을 때 그 정치적 그 권리권을 가진 자와 실제 혜택받은 자가 같은 집단이 안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한다면 50대 대비의 남성의 그 가진 자들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가 뭐 주민투표가 되건 소환제가 되건 뭐 그 이니셔티브 발언권이 되건 하는데 이거 역시도 상당히 그 제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한 그 다중적이고 그런 게 오는데 이게 또 위험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다수의 선택이 꼭 그 좋은 것만 아니고 또한 단기안적인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미래를 다수의 선택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익 집단의 활성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번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건드려 보려고 했더니 이미 건설업자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과 괴리된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절충적으로 이러한 그 딜리버리티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소위에서 수기형 민주제가 이제 그 바로 시민주주단 같은 형태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뭐 우리 그 아까 문정호 부원장께서 발제하신 슬라이드 13에 그 존 롤즈랑 마크 샌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 이제 마크 샌델이 28살 때 롤즈의 자유론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뭐 말하면 씹었다는 식으로 그 비판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도 종교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마라.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말로 미화시키지 말고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추구해라. 그게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바로 공동선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도 희생을 각오를 해라 하면서 이제 그게 나온 그 샌델이 얘기한 공동체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민주주단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어떤 자신들의 이익 대변형의 시민주주단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주주단. 이 그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 내가 우리 젠더를 대표하거나 세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 대표권을 행사를 해야지 단순하게 내가 우리 쪽이니까 내가 별로 공동체 이익과는 안 맞지만 이거 해야 되겠어 하는 식의 대표의 역할보다는 전자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그 문 부원장님의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SH공사의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의 그 시민 참여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어서 기존의 공간만으로도 이게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공간의 공급이 점진적인 상태, 지금과 같이 좀 과도한 공급보다는 점진적인 공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SH공사가 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 지향점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그 SH공사의 지향점의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차피 가야 될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즉, 공간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주거공간, 2차 워킹, 그러니까 사무공간, 3차 그 커뮤니티 공간, 이것이 통폐합되는 상황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줌을 주로 쓰거든요. 대학원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나은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한 1년 정도를 지금 워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주거공간과 그 작업공간 내지 직무공간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SH공사가 앞으로 이 주거형 공간을 공급할 때 일도 하고 레지던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차원의 그 설계나 그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을 하면서 이제 사소하게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는 집 배경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벽면에 그런 것처럼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사무공간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회사들이 최근 하반기에 그 사무공간을 2분의 1, 3분의 1씩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택근무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택근무하는 분들의 워킹 공간이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향점을 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에 이거 시민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민 그 주주단의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또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SH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기관에서 어떤 시민 참여 부분을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민 참여단을 그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계도자, 설명자, 아니면 의견 수렴의 목적을 갖고 시민 참여 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마인드의 전환이 좀, 그걸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하면 뭐 갓 마인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 공공기관에서 SH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들이 조력자, 아까 그것도 문 원장님이 얘기하신 패실레이터 또는 자료 정리자 레벨로 역할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시민 참여자분들이 저희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 쪽은 좀 그런 경험들이 꽤 있고 지자체별로.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허울뿐인 시민 참여 말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우선 필요한 건 뭐냐면 이쪽 시민 쪽도 조금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동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자적 참여가 필요한 그렇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도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성 부분입니다. 구성 부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층합표본 추출처럼 다양한 직군, 다양한 교육 수준, 다양한 지역을 적당히 안분해서 그 구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마지막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온라인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소통스러워지려면 쌍방향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뭐 교육 상황 경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 단방향 교육이나 텍스트 중심의 그 소통은 소통의 그 정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줌을 이용한다든가 최근에 이제 미국 프로그램 중에 그 사이버 공상의 학생들과 교수를 아바타로 참여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워킹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4월 달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사이버 공간상에 전부 아바타들이 각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공간상에서 서로 회의에 앉은 것처럼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시민 참여 이 부분이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고 역경이지만 그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회의는 많이 못하지만 온라인 회의는 필요할 때 쌍방향으로 뭐 줌을 이용해도 좋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7월 7일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발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민주주단 영상과 연계해서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양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방송 같은 역할이 시민 참여와 도시공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참여가 IT에 기반하고 또 IT 기기에 대한 접근이 시민 참여와 포용적 접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H 공사가 스마트 시티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모든 시민을 시민 참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어떤 필요하다면 무엇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교수님들께 연결을 좀 부르겠습니다. 먼저 조영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천대학교 조영임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참석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오늘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방송되고 있는 시민 주주단의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너무 유익하고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이제 참여와 포용, 그리고 혁신까지 연결돼서 지금 좋은 내용으로 세미나가 됐고요. 특히 SH에서는 시민 주주단이라는 그 협치 제도를 마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민주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와 조금 더 가까이 거리를 줄이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협치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금 앞에서 많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감시의 도구보다는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성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구로 점점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위원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주주단과 같은 이런 그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려고 하면 그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뭐 시간이라든가 뭐 역량, 뭐 일정 부분의 어떤 돈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특히 이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깊이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도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까. 특히 오늘 이제 그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시민주주단도 그 도시의 복합공간에 참여하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뭐 공여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중재형 계획가라는 말씀도 이미 있었는데 그런 촉진자도 그렇고 이러한 그 도시 공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도시 공간에 생태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도시 공간이 좋은 생태계 모델로 갈 것인가 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예술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많이 그 제공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상상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제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해서 그리고 도시 공간을 지능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생태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난리지들이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시 공간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스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집단지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공간에서 요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능화의 방향을 계속 지능화의 방향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 요소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약간 그 참여도가 떨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지능 요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지능, 그 스웜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디지털 글로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사진을 분석을 해서 뭐 연 한 8천억 이상의 매출을 1조 원까지 매출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의 지능을 창출한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오픈치랑 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시민 주주단을 포함한 여러 멤버들이 여러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그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여기서 지능을 잘 우리가 잘 찾아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연구를 좀 더 집중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길게 되었는데요. 일단 총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21세기형 아파트는 기능이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공유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논의가 돼서 자기의 이익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간도 그렇고 요즘 이제 TV에서도 굉장히 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또는 이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모아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 어떤 공간을 더 아주 최대한, 그리고 또 최적화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런 시민 참여단이 굉장히, 주주단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게 잘 발전되고, 그렇게 나가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조금 우리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인터넷으로 기다리고 계신 교수님, 그 이상호 교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그 거버넌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5-1이나, 그건 부산 EDC, 소위 국가 시범도시에서 스마트 비밍을 열심히 진행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국가 사업은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가 가보지 않은 게 미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가 참여자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 과정을 극복하려면 전문가 혹은 기술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 유저와 공급하시는 기업 그리고 그 사이의 전문가의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리빙맵이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업과 유저가 합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를 확정을 해놔도 공무원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스마트시티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어거너스로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가 설치된 이후에 효과나 혹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좀 더 길게 거버넌스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지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거버넌스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려면 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룰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야 그 룰에 의해서 스마트시티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의 룰은 무엇을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원칙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과 룰의 안정성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특히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의 스마트시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공동체의 애정 혹은 친밀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버넌스의 지속성은 이 애정과 친밀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정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지식이 많아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지정한 대로 자신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어머니의 부모의 애정, 친밀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듯이 스마트 시티와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여전히 그 공동체가 관심과 애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애정과 친밀감을 억제하는 요소들을 막는 것이 거버넌스,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부 그 발언과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그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담론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민주주단의 시민참여의 정책과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미 발제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SH 시민주주단의 활동이 이러한 그 문정호 원장님께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리고 SH 시민주주단에 필요하고 또 추구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스마트 시민들과 함께 한 천여 명과 함께 이런 그 리빙랩과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SH공사의 스마트 시민 기업,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즌을 양성한다는 목적에서도 사실 시민주주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혁신을 끌어내는 그 방법론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의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시민 주주단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략과 목표를 갖고 가는 것, 특히 거기에 대한 KPI까지 설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디자인, 그로 인해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증하는 어떤 그런 시민 참여단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 참여단으로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인해서 시민 참여 생태계가 조성이 빨리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학교 중심의 어떤 그런 시민 참여단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노인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참여단들이 프로그램화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사실 저도 지금 리빙랩이나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현재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현황을 알려준다든지 점점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빅데이터라는 도시 데이터들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따라서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국가들에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시민 참여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인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국토부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 유사한 사업에서 이 리빙랩과 시민 참여가 없으면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있어서 하우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이제 첫발을 내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첫발을 들이면서 좀 더 걸음마가 빨라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래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조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민 주주단이 만들어져서 SH공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에 어떻게 보면은 감시자보다는 함께 공동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상권 교수님께서 이어서 이 SH 시민주단이 필요한 SH 시민단에 필요하고 또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상권입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예, 오늘 그 다섯 번째 SH 포럼 참여하는 도시 굉장히 의미 있지만 또 저 경영학과 교수님 저한테는 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여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앞서 우리 임 교수님이나 문종호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참여라는 건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좋은 가버넌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발언되는 과정상에서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또 하나 효과성, 실제 목적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이제 좋은 가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각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시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해와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어떤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이해관계 집단,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뭐 대학에 있고 좀 전에 이광대 의원님께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지역에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좋은 인원들, 그다음 좋은 자원들, 지식이 집적될 수 있는 곳은 대학이거든요. 서울이야 좋은 기업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그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시민 참여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울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러니까 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사회관계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또 오늘 논의가 되는 시민 뭐 주주 참여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시민주주 참여와 이해관계자, 이게 약간 상호 선택의 요소였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집계하는 방식이라든지 시민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상호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보면 아이디어의 어떤 그 수집 단계, 브레인스토밍 이런 데 있어서 시민주주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수렴하고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회단체의 어떤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좀 집적이 돼서 결국, 사회단체 어떤 혁신의 실행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회 집단들, 한 예로 대학을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또 하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물적 공간 또한 가상의 공간을 우리 SH공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여하는 도시에 있어서 SH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규건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규건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주제와,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모델도, 생산자,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도시 서비스도 제공자 중심에서 시민 참여 형태로 또 더 나가서 이제 시민 주도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민 주도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참여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 시민 전체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할 게 뭐냐면은, 이런 의사결정 문제를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 요즘 어떤 시민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의 현재 상황과 현황을 전체의 민의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개인의 참여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민 참여의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 텐데, 이 참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참여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형태의 이제 그 시민 참여 플랫폼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확실한 인센티브하고 그 리스크 공유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광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런 시민 참여의 의사결정 부분이 의사결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건강한 시민들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소통의 플랫폼, 그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없고 저희들 진행은 빨리 해야 되고, 예, 속이 탑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참여하신 우리 이동희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이동희 교수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이동희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지금 참여가 늦어갖고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그 SH 포럼에 쭉 참여하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생태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 들어오게끔 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SH 공사가 공간 혁신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 이번에 그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벤처부가 2025년도까지 디지털 전통 시장을 500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 정부의 사업을 보면, 중앙구처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좀 약간, 분절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중기 벤처부가 이 디지털 전통 시장 500개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 청년 대학생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협력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구현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몇 군데 전통시장에서 그 청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화가 이제 몇 군데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민 주주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소비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시민들이 하나의 소비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왓은 많이 만들 수 있으나 문제는 이걸 왜 하는 건지, 와이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 방법이 규모나 범위나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이 좀 명확해 맞아야지 이러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내지는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대학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혁신은 이미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지금 되고 있고, 공간 혁신은 우리 SGS 공사가 해주실 걸로 믿고, 그 다음에 교육은 캠퍼스가 생태계로 나오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서 사회 혁신이 되면 4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정편에 청진화가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으신 우리 조원희 교수님, 이게 늦었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전반에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안 시켜 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또 시키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잘 알려주신 듣는 말대로 이렇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삶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과 공급이었고 거기에 이제 SH가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도시는 어떤 통합과 다양성, 포용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뭐 대학을 통한 혁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강남 중심의 이런 부분들, 강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게 대학인데 그 대학을 통한 그 서울의 다핵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 포용, 다양성을 창출하고 또 그게 이제 미래의 서울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의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거의 한 10년, 20년 됐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 얘기를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시민주당과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아까 말씀한 가치가 이제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주주단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정말로 주주가 되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이러한 논의가 됐던 이런 내용들을 밖으로 좀 전달을 하는 어떤 메신저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어떤 그 샘플링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띄고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보면 아까 미래사회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하고 다양성 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로컬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분들이 앞장서서 글로벌 솔루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담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저희 그 SH 5차 포럼, 많은 그, 좋은 점들, 남겼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반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하는 여러 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SH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SH 포럼이, 미래 도시 포럼이 진행되어야 될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민주주단과 함께 하는 이 SH 공사의 그 길이 정말 이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뤘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참고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도시 미래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